처먹을 텐데 처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저번에 종원 형에 이어서 종원 형이 먹어봤지롱 이었다면 이분은 먹어보시렵니까? 네, 오늘 드디어 내님과 만납니다. 오늘의 특급 게스트죠. 제가 드디어 만나는데, 자, 가보시죠. 동엽이 형. 이거 얼마만이야. 아, 정말. 아, 오는데, 안 불편했어? 나야 뭐, 한 시간만 오니까. 너 인마 머리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형처럼 이렇게 막 하는 머리가 아니야. 형은 그냥 이렇게 쓱싹쓱싹 하지만, 나 그래도 오늘 청담에서 머리 하고 온 거란 말이야. 너 인마 대박이야, 머리가. 아, 아무튼 형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 그래, 반갑다. 여기가 뭐 형이 아는 맛집이라면서. 하, 여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왔었던 곳이고, 밑반찬부터 해서 대박인 그런 곳이지. 이 음식들 자체가 전라도 오리지널 음식으로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꼭 먹어봐야 돼. 형 소원이 음식 잘하는 전라도 여자랑 결혼하는 거였잖아. 제이지. 이게 지금 강남 여자랑 결혼. 제이지. 그래도 형 정말, 그래도 형 결혼하는데 내가 일조하지 않았어? 아, 너 인마 6촌 형 때문에 형이 결혼하게 됐잖아. 미치경이 형. 그 형 참. 그 형은. 그형 때문에 형이 결혼을 했지. 그래도 어떻게 또 방송국 관계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 PD가 많이 없었을 때고.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지. 난 진짜 형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너무 외모도 완벽하시고 지성미까지 똑똑하시고. 아니 안 그래도 형이 우리 시경이 여자랑 소개를 시켜주려고 11월 정도 그때쯤 소개를 시켜줄까 하는데 좀 준비를 하고 있어. 이때 그 친구가 주세요. 예. 출소를 하고 나서 소개를. 형 그거 치려고 한 거야? 아니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정말 좀 일단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는데 출소를 하고 나서 일단 좀 자리를 형이 좀 해줄게 좀. 어떻게 형 출소 그거 웃긴 거 준비해온 거 치려고 했는데 따라주질 않네? 나도 좀 당황했어. 자, 여러분들 오늘이 정말 사랑하는 대님 동엽이 형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형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남동엽입니다. 처먹을 텐데 정말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있고, 우리 시경이가 또 어떻게 댓글이 달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또 보고 있는 열혈 애청자 남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 고맙다. 아이씨, 정말 내가 상상 속에만 그리던 그런 그림인데 우리 동엽이 형께서 사랑하는 내님이 이렇게 와 있다는 게. 우리 평소에는 술 자주 마시는데. 자주 마시지. 이렇게 방송 쪽으로 만났다는 게 정말. 아, 나오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좀 이게 안 맞아서. 그러니까 워낙에 또 너무 바쁘시니까. 아이, 형 여기는 고기가 뭐로 먹어야 돼? 여기는 정말 다 맛있는데 일단은 뭐 세트로 좀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트. 사장님, 세트. 아니, 하필 형이 말할 때 이 목이 집중이 돼가지고. 아, 지금 형 목이 조금.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 앵글에는 잡히지 않지만 단체 손님의 이야기 와 있어서 우리 동엽 형이 하필 말했을 때 약 10명 정도가 쳐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룸으로 하지. 아, 정말. 나도 룸이라고 들었는데 뚫린 룸인 줄 몰랐어. 미러 룸인 줄 상상도 못했어. 내가 형 여기가 내가 미안해. 내가 우리 동엽이 형 모시려면 또
되게 뭔가 좀 그렇게 연예인이니까. 아이, 일단은 뭐 맥주로 먼저 시작을 좀 할까? 근데 여기 칭타오가 없어. 형 모델인 게 어떻게 뭐 사오라고 할까? 뭐 사오 해야 될 것 같아. 밑반찬이 진짜 딱 그냥 술안주야 진짜로. 이것만 봐도 소주 두 병, 소주 다섯 병. 이게 다섯 병이야. 이거가 소주 한 세 병은 마시고. 형 잠깐만. 형 와사비랑 헐그레이 머스타드로 소주 다섯 병 마신다고? 아니 너도 왜 안 돼? 아 우리 그때 우리 나 노천국장에서 공연하던 그 시절 말하는구나. 노천국장 내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먹고 이거에다가 소주 이 정도 양이었던 것 같아. 그치 우리가 사실 그때 좀 그렇게까지 유명해지지는 않았잖아요. 뭐 그때 내가, 당시 조금 힘들었었지. 그때 생각하면서 오늘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좋았어. 그때 석천이랑 노포 석천이 또 노포 좋아하자. 노포 너인마 뭔 생각이야 씨. 노포 오래된 포장마차. 미안해. 그러니까 사실 나도 뭔가 석천이 형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뭐 나도 뭐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석천이 형이 노포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러니까 노포 식당 말하는 거잖아. 식당. 그래, 노포 식당을 정말 좋아하고. 근데 오늘 의상이 약간 좀 섹시하게 마이크를 차니까 가슴 골이 보이려고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원래는 하얀색을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잠결에 지금 조금 남색을 입고 왔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난 오늘 정말 우리 동엽이 웃겼던 게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나기로 해서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5분 정도에 전화를 했더니 나는 형 자녀분이 전화 받은 줄 알았어. 여보세요? 아, 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형이 어제 소주를 좀 먹었나? 어제 준현이랑 준현이? 술을 안 먹어야지. 근데 안 먹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조금만 마셔야지 조금만 마셔야지 했는데 이게 어제 한 새벽 7시까지 좀 술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됐네. 갓김치 한번 먹어볼까? 갓김치 한번 먹어볼까? 형 이거 나 맛있는 부위 준 거야? 제일 맛있는 부위. 와. 맛있다. 대박이다. 와. 나 왜 이렇게 나 형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웃음이 나지? 자꾸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기분이랄까? 이 형이 뭔가 이런 남자 있잖아. 앞에 여자친구를 놔두고 밑에 있는 여자랑 다리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뒤에 이렇게 하면서 세 명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카사노바 같은. 이 형은 동성 플레이보이. 그러니까 이 형은 동성들이 정말 좋아하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참 그것도 신기해. 나는 사실 우리 동엽이 형한테 가장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고 내가 정말 최고고 이 형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박이다. 우리 동엽이 형. 아시죠? 동엽이 형 단골 가게라 해가지고. 자주 왔고. 그래서 난 진짜 난 형한테 최고의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준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형 주변에는 너무 많은 거야 동생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던. 이게 이제 동엽이 형의 맛집인데 동엽이 형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고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여기 부위가 안심. 안심 해도 돼 임마. 난 정말 이게 형이 하니까 웃기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런 게 안 웃기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 웃겨요 우리 형이. 그리고 이 부위가 정말 맛있어. 여기 형은 1등이야. 어떤 정말 거야? 1등. 채끝인데 채끝. 정말 대박이야. 그리고 이 부위가 갈비살이고 여기는
알등심이라고 해서 새우살 보면은 새우 그대로 새우 그대로 있는데 새우가 입맛 설아 입맛 여기를 봐야지 너 어디 보고 있어. 그럼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을까? 일단은 기름기가 없는 부위 먼저 먹고 그럼 안심부터네? 그렇지 안심부터. 안심부터? 가야지. 술 술 어떻게 소주 한 병 소주로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남는 걸로 네. 가장 많이 남는 걸로 좀 역시 우리 동엽이 형이 처먹었던 데를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나 정말 형이 이렇게 따라주는 소주 카메라 켜고 먹으니까 정말 새롭긴 하다. 맞습니다. 고기가 진짜 좋다. 정말 여기는 서울에서 먹었던 고기 중 1등이야. 정말 맛있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맛집이 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고 우리 근처에 있는데 왜 항상 찾지를 못하는 걸까? 그게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지. 정말 많아. 사실 이 집도 형이 자주 가는 집이라고 했는데 내가 처먹었을 텐데 나와달라고 했을 때 어디 가지 어디 가지? 그냥 나는 형이 편한 데로 가자 우리 그냥 국밥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했었는데 이 집을 생각 못했다는 게 형도 참 원래는 우리가 다른 곳을 족발집을 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왔는데 잘 온 것 같아. 그치 여기는 이제 동경화로 물레점입니다. 형이 또 물레동에 또 물레동에 좀 가깝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오랜 군 맛이 없습니다. 쟤는 뭔데 우리한테 뭐 오래 군에 관해. 난 쟤가 제일 부러. 우리 매니저. 아니 우리 매니저 한수. 한수가 저. 우리 매니저 한수. 나 한수 배우고 싶어 정말. 한수가 정말 난 서서 이렇게 찍는 줄 알았는데. 앉아가지고 아니 형이 정말 한수가 아프거나 뭐 병가내고 이러면은 불러줘. 동엽이 형이 그래도 그 얘기 했어요. 한수가 아플 때 자기가 와서 그 카메라 뻗치고 찍겠다고. 결대로 대박이다. 와 미쳤다. 좀 예쁘게 놔둬볼까 내가 이렇게? 소고기는 사실 조금 뭐 덜 익혀서 먹는 것도 맛있다고들 하잖아. 그게 맞지. 어떻게 지금 먹어볼까? 지금 먹는 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그럼 얘네들을 좀 이렇게 덜어서 먹는 건가? 덜어서 이거를 이게 특제 소스인가 봐. 그렇지. 와사비 홀그레이 머스터드. 샤이샤이. 정말 형도 알면서. 아이 자식. 홀그레이. 이거 익으면 여기 나왔던 건가? 아 그럼. 이게 맞는 거지. 또 한번 먹겠습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야 대박이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맛있다. 서울에서 생고기는 여기가 진짜 1등이야. 정말 맛있어. 와 대박이다. 내가 안 그래도 동엽이 형한테 워낙 바쁘니까 동엽이 형이 일요일날 어때 이러길래 내가 응? 생고기는 일요일날 안 될 건데. 선수 정말 선수야. 정말 일요일은 생고기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보고 와 얘는 정말 대박이구나. 왜냐면 도축장이 열지를 않거든. 하... 근데
형은 가게는 여는데. 아, 형은 뭐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것까지는 몰랐었는데. 맛있다 형. 대박이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요거 한번 먹어볼까? 이건 특제 소스 같은데. 마늘. 예. 형 말대로 안심이 되게 담백하다. 등심은 살짝 기름지잖아. 대박이야. 담백하고 이게 질긴 감이 전혀 없고 정말 맛있어. 우리 한수도 한 입 줘볼까? 한수는 형이. 아, 한수는 형이 줄 거야? 한수를. 한수. 한수. 우리 한수도 한수 해가지고 한입 줘야지. 미역 싸서. 명이나물이 미역이 됐네? 자, 한수. 자, 아. 이렇게 정말 인간적이고 침을 이렇게 그걸로 오늘 그럼 어떻게 짜배기로 하는 거야? 짜배기 가야지. 나 오늘 퍼포먼스 짜배기 무조건 가야지. 오늘은 뭐 너무 무식하게 말고 그냥 짜배기. 그러니까 뭐 절대 뭐 과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우리 평소 하는 것처럼 보통 마시고. 사장님. 사장님 저희 얼음 주세요. 저 먹을 텐데. 그리고 종원 형이 얘기했었어. 종원 형이 나와서 얘기 쳐먹을 텐데 나와서 얘기해주면서 형 얘기도 했었거든. 아, 종원 형. 응. 아니 형도 봤어. 아, 봤어? 봤는데 야, 종원 형은 정말 돈이 정말 많잖아 그 형은. 그치, 우리랑 뭐 재산 정도가 차이가. 아빠가 돈이 더 많이. 그래서 아, 형은 정말로 아버님한테 세배를 한번 드리러 가려고. 아, 정말 우리 동현이 형 나이가 몇인데 지금 세배를 드려. 아유, 정말. 형 이제 세배 받아야 될 나이야. 아, 젊게 살아야지.